우리가 어떤 대상을 그리고는 있지만 사실 모든 과정이 선을 이용해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물의 표현과 더불어서 색을 채워나가실 때는 선연습을 한다는 느낌으로 올바르고 정확한 선의 표현들을 손에 익히는 과정의 연습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안녕하세요. 더그림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연필을 이용해서 인물 두상의 기본 골격 구조를 간단하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인물화를 잘 그리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인물의 기본 골격 표현도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간단한 골격의 구조만 나타내주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걸 잘 그린다고 해서 인물을 잘 그린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간단한 기본기에 대한 표현이 정확히 만들어지지 않으신 분들은 인물화를 잘 그리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밝음과 어둠의 흐름으로만 형태를 만들어줬습니다. 자, 이제 빛을 받지 못하는 어둠의 기본 색감부터 표현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빛이 우측에서 강하게 들어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좌측에 큰 어둠 흐름들의 기본 색감을 먼저 잡아볼게요. 자, 이런 기본 도형에 색감 넣는 방법은 제가 영상에서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처음에는 너무 다양한 선방향으로 색감을 잡아주기보다는 가장 쓰기 편한 방향의 선 하나만 선택을 하셔서 가늘고 촘촘한 밀도 있는 어둠의 색감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가장 어두움의 흐름이 시작되는 시작점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자연스럽게 색감을 풀어주시면서 기본 색의 흐름들을 자연스럽게 묶어주세요. 전체적인 어둠 흐름을 한꺼번에 다 같이 묶어서 진행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구체적인 형태를 잡아주시고 한칸한칸 색감을 진행시키면서 정확한 형태를 처음부터 잡아 나가셔도 좋지만 어둠과 반사광, 그리고 그림자와 같은 기본적인 어둠의 고유 톤들은 한꺼번에 묶어가면서 넓은 면적으로 흐름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주셔도 좋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방식으로 그림을 진행을 시켜주시는 게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연필 소묘의 표현을 만들어내는데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목 부분의 어둠 흐름도 크게 크게 잡아주시고요. 목의 어두운 부분과 그림자의 색감도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아랫부분에 단의 표현도 함께 잡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가장 기초적인 어둠의 흐름들만 한번 색감을 묶어줬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는 이제 어둠의 포인트 부분, 어둠이 가장 강하게 잡히는 부분들의 색감을 조금 더 강하고 밀도 있게 강조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어둠의 색감을 최대한 확실하게 잡아놓고 중간 톤과 밝음의 색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둠의 색감을 강하게 잡아주실 때는 연필 자체에 힘을 너무 많이 주기보다는 여러 번 부드러운 선을 쌓아주면서 밀도 있는 선의 표현으로 색감의 흐름을 강조시켜 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과한 힘을 이용해서 선을 사용해 주시면 종이에 그만큼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종이가 쿠션을 잃게 돼요. 그러면 그 위로는 부드러운 연필 선의 색감을 올려줄 수가 없습니다. 종이의 쿠션감이 최대한 상하지 않도록 너무 강하지 않은 힘을 이용해서 부드럽고 촘촘하게 색감을 쌓아주세요. 시선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에 강한 어둠의 색감들을 강조를 시켜주시고요. 시선에서 멀어지면서 색감의 흐름도 자연스럽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쪽은 광대뼈 부근과 코의 색감이 서로 섞여 있는 형태죠. 톤을 조금 강조해주면서 코와 뒤쪽의 광대뼈 형태를 살짝 구분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코의 어둠이 시작되는 꺾인 부분의 색감을 강하게 잡아주시고요. 이쪽으로 멀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색감의 흐름을 풀어주세요.
안쪽에 반사광 면적의 느낌을 자연스럽게 남겨두고 어둠이 시작되는 포인트 부분과 그림자 색감을 강조해 주시면 자연스러운 입체의 형상이 점차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둠 안에서 반사광의 면적을 남겨가면서 입체의 형상들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어요. 자, 다시 턱의 어둠도 마찬가지로 색감을 강하게 잡아주시고요. 자, 위쪽 부분에서 아래쪽으로 자연스럽게 색을 풀어주시고요. 다시 턱의 옆면의 어둠과 그림자의 색감을 함께 강조를 시키면서 흐름을 잡아주도록 할게요. 자, 이 안에서 살짝 나누어지는 그림자의 색감을 다시 한번 강조시켜 주시고요. 자, 이제 아래쪽까지 전체의 어둠 흐름들을 한 번씩 강조를 시키면서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기초가 되는 어둠의 흐름들을 강하게 강조를 시키면서 어둠과 반사광, 그리고 그림자의 표현들을 가볍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자, 이제 어둠이 어느 정도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어둠과 인접해 있는 중간 톤에 대한 표현들을 한번 진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은 확실한 색감의 밀도로 무게감 있는 색감의 톤을 보여주는 곳이라면 중간 톤에서는 대상의 고유 색감을 정확하게 전달시켜 줄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중간 톤의 색감은 너무 어두워지면 안 되고요. 가늘고 촘촘한 선을 이용해서 가볍게 밀도 있는 색감의 표현으로 대상이 가지고 있는 고유 색감과 덩어리 표현을 위해서 차분한 톤 표현이 진행되어야 돼요. 자, 뒤쪽으로 넘어가는 부분의 색감들을 조금 더 강하게 강조를 시켜줄게요. 어둠 주변에서는 중간 톤의 표현도 조금 더 강하게 잡아주시면서 중간 톤에서 어둠으로 꺾여져서 넘어가는 자연스러운 면의 굴곡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특히 중간 톤에서는 색감과 색감이 가지고 있는 톤의 단계를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칫 잘못하면 중간 톤의 면적들이 모두 하나의 색감으로 뭉개져서 톤의 구분이 만들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미세한 색감의 차이들을 정확히 보여주면서 대상이 가진 내부의 구조를 정확히 전달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빛이 우측 측면에서 들어오는 빛이기 때문에 정면 부분의 색감들을 중간색으로 서서히 강조를 시키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살짝 면적이 꺾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빛을 조금 많이 받는 부분이겠죠? 톤의 차이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표현이 만들어져야 되는 요소들이 가장 많은 부분이 이런 중간 색감의 부분들이기 때문에 중간색에서는 보다 신중한 표현이 필요해요. 자, 어둠의 영역에서는 열심히 촘촘하고 밀도 있게 색을 쌓아 올리기만 하면 되고요. 밝음의 부분은 손을 대지 않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 미세한 색감의 차이로 면적의 구조를 조금씩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작에서 끝까지 너무 색감의 표현으로만 구조가 만들어지면 약간 단조롭고 밋밋한 느낌을 줄수 있기 때문에 밝음 쪽의 영역에서는 약간의 연필 특유의 선 느낌도 조금씩 보여주시면서 질감의 느낌을 살려주시면 조금 더 멋있는 소묘의 표현력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넓은 면적에서 안정적인 색감의 표현을 진행해 주시려면 선 연습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야겠죠. 자, 이러한 정물의 표현들을 진행을 해 주시면서도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선에 대한 표현력이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대상을 그리고는 있지만 사실 모든 과정이 선을 이용해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물의 표현과 더불어서 색을 채워 나가실 때는 선 연습을 한다는 느낌으로 올바르고 정확한 선의 표현들을 손에 익히는 과정의 연습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이제 중간 톤의 표현까지도 한번 가볍게 진행을 해줬습니다.
자, 이제 중간 톤에서 색감의 표현을 보다 구체적으로 만들어주면서 대상의 사실감을 높이면서 마무리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조금 손이 많이 닿지 않았던 부분들, 색감의 차이들을 만들어주시면서 선의 질감 느낌도 조금씩 표현을 올려볼게요. 자, 어둠의 표현도 마무리가 덜 된 부분이 있다면 중간 톤을 진행해 주시면서 함께 마무리를 같이 해주면 좋겠죠. 자, 지우개도 가볍게 사용을 해주시면서 대상이 가지고 있는 질감의 느낌들을 함께 연출을 조금씩 해주세요. 자, 석고의 표현이기 때문에 약간 깨지거나 부서진 듯한 느낌들을 함께 추가를 해주시면 완성도를 높이는 데 더 도움이 되겠죠. 자, 이제 외곽의 배경 표현은 진행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가장 외곽 부분을 밝게 놔두면 배경과 형태 부분이 정확하게 만들어지기 어렵겠죠. 자, 가장 외곽에 넘어가는 부분에서도 살짝 색감을 잡아서 배경과의 톤 차이를 만들어 주세요. 밝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색감이 너무 어두워지지 않는 선에서 가볍게 색감을 잡아주셔야 돼요. 자, 이제 가장 넓은 면적의 목과 단의 표현을 마무리하면서 그림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넓은 면적의 표현에서는 긴 직선들을 약간씩만 선의 방향을 다르게 쓰시면서 면적의 표현을 가볍게 올려주시면 돼요. 자, 선의 느낌이 너무 거칠게 튀지는 않게 부드러운 질감의 표현을 유지를 시키면서 진행을 해주세요. 꺾이는 단의 모서리 부분에서는 톤의 색감을 살짝 강조를 시켜주시고요. 자, 이 부분에서는 제가 시선에서 멀어지는 쪽에 단의 색감을 살짝 잡아주면서 정리를 시켜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배경의 표현이 밝기 때문에 뒤쪽에 색감을 너무 밝게 풀어주기만 하면 형태의 전달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겠죠? 뒤쪽에 색감을 살짝 잡고 앞쪽으로 나오면서 색감을 밝게 풀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자, 그림자의 표현은 시작되는 부분만 살짝 잡아주고 자연스럽게 풀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오늘은 연필을 이용해서 인물의 두상, 기본 골격에 대한 석고상 표현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우개를 사용하지 않고 연필만 이용해서 어둠부터 중간 톤, 밝음의 순으로 색상을 자연스럽게 쌓아 올리면서 그림을 마무리를 시켜봤습니다. 자, 연필 소매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간단한 기본 도형에서부터 조금 형태가 복잡해지는 석고상의 표현까지 자연스럽게 그려보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연필 소묘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지우개의 사용은 항상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보시면 연필 소묘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보다 도움이 되실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